그래서 뭐든지 제일 중요한 건 내 박자거든. 내 박자 건강하게 느끼고 건강하면 제일 좋은 거고, 약하게 느끼는데 건강하면 두 번째 좋은 거고, 건강하게 느끼는데 약하면 세 번째고, 약하게 느끼고 약하면 네 번째고. 그렇지? 자, 위에서부터 시작. 뭐 저는 뭐 전국 세계를 다니면서 이렇게 똑같이 시켜봐도 어리헌 데가 있고 야물딱지는 데가 있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느낌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결과란 말이요. 그러니까 건강하다고 느끼는데 오히려 약한 사람이 있고요, 약하다고 느끼고 사는데 오히려 건강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물론 건강하다고 느끼니까 건강하고 약하다고 느끼니까 약할 수도 있지만 그건 두 박자로 본 거고 이건 네 박자로 본 거고. 자, 그러니까 나는 내가 존재가 확실하다고 느껴도 이거는 네 느낌이지 너같이 아버지도 느꼈다 이거죠. 그러니까 너도 있고 아버지도 있는 것은 맞지만 아버지는 있어도 너는 없을 수 있으니 내 존재보다 확실한 게 누구 존재가 확실하다. 그렇지, 그렇지. 에이, 내 존재보다 더 확실한 게 아버지의 존재다. 시작. 그렇지. 이제 됐죠. 그거는 결정 났죠, 이제. 자, 그러면 이 아버지 후에는 또 누가 있을까? 그렇지. 아버지가 있지. 나한테 할아버지지, 이분한테는 아버지지. 그렇지. 에이. 나한테는 할아버지, 이분한테. 그러면 이 아버지 후에는 또 누가 있을까? 아버지. 그런 식으로 계속 올라가면 누구까지 갈까? 에? 아니, 아니. 하나님 가기 전에. 아담, 아담. 그렇지.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첫 번째 사람이 누구다? 아담. 아담이라고 하는 사실은 인간이 알 수 있는 지식이 아닙니다. 저 아담이라고 하는 저 지식은 인간이 알 수 있는 지식이 아니라는 게, 자, 아담이 누구를 낳았어요? 가인과 아벨을 낳았어요. 그리고 죽고 아벨이 누가 낳았어요? 셈이 낳았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해가지고 왔는데 이거를 아담부터 기록을 해놨으면은 우리가 아는데 그때는 기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 없었어. 그러니까 한참 와서 그때부터 먹이 시작했어요. 쓰기 시작했어. 근데 그렇게 쓰려고 보니까 이전 일은 알아 몰라? 몰라. 그래서 나온 게 보여. 불가지론이라니까. 모른다 이거요. 그걸 어떻게 아냐? 알 수가 없다. 알 수 없다. 그게 불가지론이요. 그런데 진화론도 모르지. 근데 누구는 알아? 창조론. 왜 창조론은 알을까? 아시는 분이 가르쳐줘서 알지 뭐. 네. 그러니까 조금만 머리를 써서 생각해가면서 들어봐. 이거 굉장히 수준 있는 얘기요. 최초의 사람이 아담이라는 사실은 인간이 알 수 있는 지식이 아니고 아시는 분이 가르쳐줘서 알아. 아시는 분이 가르쳐준 그 책을 뭐라 그래? 그걸 성경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성경은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왜? 성경은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안다. 자, 그러면 이 아담은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창조론이요. 하나님이 뭐를 지었다? 인간을 짓고 또 하나님이 뭐를 지었다? 천지를 지었다. 예. 하나님이 천지를 지었다. 인간을 지었다. 자, 그러면 이 원리대로 또 적용을 해봐. 인간이 있는 것이 확실해?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확실해? 응, 금방 이제 뭔 말인지 알아듣네. 자, 그러면 또 이 원리대로 저기다 집어넣으면 하나님도 계시고 인간도 있어. 그러나 하나님은 계셔도 인간은 없을 수도 있다 그거죠. 왜? 하나님이 나를 안 만들어버리면 인간은 없을 수도 있어. 만들었으니까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면 있고 안 만들면 없지만 하나님은 만들어도 계시고 안 만들어도 계시고 그분은 계시는 분이다 그 얘기지. 이게 무지역에 똑똑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존재의 의식이 확실해서 그렇지 내 존재보다 더 확실한 존재가 누구다? 아니지. 아버지. 그렇지. 왜? 아버지가 계시고 나도 있지만 아버지 계시는 아버지는 있어도 나 없는 나는 없을 수도 있거든.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계시고 나도 있지만 나 없는 하나님은 계셔도 하나님이 없는 나는 있을 수가 없다 그 말이지.
아버지가 없는 나는 있을 수 없듯이. 그러니까 육신의 아버지를 부정하면 육신적 용어로 싸가지 없다고 말하듯 영적인 아버지를 부정하면 그걸 영적으로 싸가지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 말을 본인이 인정을 하든 안 하든 죄송해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싸가지가 없는 거예요. 이게 육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어거지 소리로 말을 또 한번 만들어 볼게요. 아들이 둘 있는데, 예? 이제 이 아버지 밑에 아들이 둘 있는데, 큰 아들이 있고 작은 아들이 있어. 큰 아들, 작은 아들이 있는데, 큰 아들은 공부도 잘하고 착하고 나무랄 데가 없어. 작은 아들은 좀 공부도 못하고 좀 뭐 애가 좀 비실비실하고 시원찮아. 근데 친구가, 이 아버지 친구가 물었어. 야, 저 양반이 누구냐? 그랬더니 큰아들, 아, 모르겠어요. 웬 그냥 미친 노인네가, 아, 자꾸 그냥 날 보고 아들을 아들이라고 그랬네. 귀찮아서 못 살겠어요. 요새 내 피해 다닙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야, 저분이 누구냐? 예. 이렇게 못난 놈을 위해서 그저 애쓰시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어떤 자식이 더 낫겠죠? 못난 자식. 응? 바로 그 얘기요. 쥐가 세상적으로 아무리 훌륭하고 뭔 똑똑하고 뭐 벌고 그랬을지라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아들하고 좀 못나고 가난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자식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느 게 더 낫겠냐 그 말이요. 그렇지, 그렇죠. 원리적으로, 이치적으로. 그러면 하나님을 인정한다 그 말을 시인자라고 그러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 말을 불신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가 뭐냐? 신자는 창조론을 인정하는 사람이고 불신자는 진화론이나 이거를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왜 이 사람은 이걸 인정하고 이 사람은 이걸 인정하라고 그래? 왜냐하면 하나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한 번은 내 친구가 전화가 와서 막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자기 하소연을. 그 놈은 나쁜 놈이고 말이야. 한참 하더니 또 그 놈은 더 나쁜 놈이고 말이야. 한참 하더니 저 놈은 나쁜 놈이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듣다가 그러면 나는 그냥 그러냐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또 그런 스타일이 아니요. 계속 그러길래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봐. 그 놈은 나쁜 놈이고 그 놈은 더 나쁘고 저 놈은 더 나쁜, 너는 좋은 놈이냐? 야, 네가 누구를 나쁘다고 하는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지만 네가 나쁘다고는 그가 너는 좋다고 하냐? 그러면 그가 너를 나쁘다면 그 말도 맞을 수 있을 거 아니오. 그러니까 사실대로 알아야지 내 식으로만 알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이 계신다고 해도 하나님은 계시고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해도 하나님은 계셔. 그러면 계시는 하나님은 계신다고 알아야지 계시는 하나님을 안 계신다고 알아서는 안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네가 판단하고 네가 알고 있는 그 생각이 옳으냐 그 말이야. 근데 사람들은 자기 생각은 다 뭐 한 줄 알아? 옳은 줄 알아? 안 그래. 아이고. 틀린 것 아는 게 옳은 거고, 옳은 것도 모르는 것이 모르는 것이고, 그죠. 그래서 아주 똑똑한 사람이 그랬어. 네 자신을 알아라. 그러니까 너는 지금 뭐도 모르고 산다, 이거요. 네 자신도 모르고 산다, 이거. 네가 지금 자기 주제 파악도 못 하고 사는 거요. 인간이라는 게 아는 것 같지만 모른다니까. 인간이라는 게. 그래서, 하하. 그러니까 내 존재보다도 누구의 존재가 더 확실하다. 하나님의 존재가 확실하구나. 그거는 이제 아는 사람은. 그 어떤 분도 그러시더라고. 아, 목사님 하나님이 계세요? 어. 그럼 하나님 계시다는 증거를 대보세요. 그러면 내가 똑같이 물어볼게. 너 하나님이 안 계시냐? 네. 그럼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증거를 내놔봐라. 너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하는 증거를 댈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모르겠다 그거요. 너는 불가지론. 나는 하나님이 계신다. 그래요. 왜? 여기 계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니까. 아니,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니까. 아이고. 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니까. 할렐루야. 그걸 어떻게 증명해? 어떻게 증명해? 너 수박 먹어봤냐? 예,
증명해봐. 먹어봤다니까! 먹어봤다니까! 그게 증명이 되는 거요? 증명이 되는 거요. 먹어봤어. 근데 수박은 보여줄 수가 있지. 물체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니까 네가 요구하는 대로 수박을 보여주듯이 하나님을 그렇게 보여줄 수는 없어. 영이니까. 그러면 다시 물어볼게. 귀신은 있냐? 귀신 있어요? 뭔 귀신 있는 게 이렇게 아멘이 요란해. 그러면 귀신 봤냐? 봐요. 아이고, 귀신이 없다고는 것도 무식한 소리요. 귀신이 있어. 그 귀신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 수십만 명이요. 아이고. 없기는 뭘 없어. 없다고 해놓고 다 있다고 인정을 한다니까. 하나님이 없다. 그거요. 없다. 그래놓고도 뭔 엄청난 일 당하면 대뜸 한다는 소리가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아니, 없는 하나님이 어떻게 무심하냐. 귀신이 어디 있어? 그래놓고는 너 시집 가면 시집 귀신 되거라. 하여튼 무슨 소리여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없다고 부정은 하면서도 자꾸 긍정하고 살아간다 이거야. 근데 이제 나는 알아. 다 답을. 왜 그러냐? 나에게는 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빛이 임했는데 아직 너에게는 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빛이 임하지를 안 해서 그래. 그래서 이 빛을 받지 못한 사람에게 이 빛을 받게 하는 걸 우리가 쉬운 말로 두 자로 뭐라 그래? 전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전도.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 걸 어떻게 아냐? 천 가지 만 가지도 더 안다. 그 중에 중요한 거 몇 가지만 얘기해 주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인생이 변해서 내가 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뭐가 변했다고? 내 인생이 변했어.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물 밀듯 기쁨이 내 마음에 넘치면 그만. 너는 나를 보면 너 이런 궁금한 것이 안 드냐? 저 장목사는 뭐가 좋아서 그렇게 기뻐하고 살을까? 그런 궁금함을 안 가져봤냐? 인간적으로 나보다 똑똑한 사람도 많고 나보다 더 가진 사람도 많고 나보다 배운 사람도 많고 나보다 건강한 사람은 많아. 그런데 인간적으로는 그런데 그 사람이 나보다 기뻐하고 사냐? 그러면 그렇지. 아이고 목사님은 낙천적이야. 나 안 낙천적이요. 그러니까 네가 나를 모르는. 나는 내가 알지. 나는 이 사람아 염세주의였어.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 먹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죽는다는 것은 무엇이며 잔다는 것은 무엇이냐? 나 그런 사람이었다니까.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설교하면 막 굉장히 적극적이고 막 친구도 잘 사귀고 막 연애도 잘하고 막 그런 줄 알아. 아니요. 나한테 전화 받아본 사람 있어요? 흔치 않아요. 내가 전화 잘 안 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염치 없어서 못 얻었어. 나보다 더 비유 없는 게 김문은 목사요. 그 사람은 맨날 나보고 형님 형님 해놓고는 전화는 내가 지보다 더 많이 해. 그 왜 그런가 봤더니 거기도 비유가 없어. 그러니까 전화 통화를 잘 못 하는 거야. 꼭 집회로 뭔 얘기할 때나 전화하지 안 해. 왜? 근데 설교할 때는 그 친구나 전화 보면 막 이렇게 개 왕주 같으잖아 이거. 이게 내가 아니라니까. 내 안에 누가 들어오셔서 그래. 아이고 목사님 성격은 얼마든지 적극적으로 개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안 계셔도 그것도 난 인정해. 근데 두 번째로 친거 그 하나님 오고 나오고 계속 오늘도 얘기하다 왔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계시지. 내 안에서 얘기를 해준다니까. 그분이. 그러니까 내가 계시는 걸 알지. 할렐루야. 우리 딸이요. 시집을 갔어요. 시집을 갔는데요. 아기가 생겼대요. 아기가 2mm인가 3mm인가 그렇대. 아주 조그만하게 생겼대요. 조그만하게. 그런데요. 지 엄마하고 둘이 전화하는 그 내용이 내가 지금 놀래 자빠진다니까. 세상에 그 2mm, 3mm짜리 아기가요. 지 엄마한테. 지 엄마가 우리 딸이요. 응. 그 2mm, 3mm는 이제 우리 손주고. 그런데 그게 얘기한다네. 그것이 뱃속에서 멍하고 있으면 우리 딸래 딸이 딸이랴 딸. 지가 얘기해줬대야 딸이라고. 내가 거기서 지금 연구 대상인데요. 그거 양수 검사, 초음파 검사 할 거 없어. 그냥 들려오는 소리만 들으면 딸인지 아들인지 그냥 알아. 그게 지가 딸이래. 근데 멍하고 있으면 그런다네. 뱃속에서 엄마 멍하고 계시지 마세요. 뭐래도 손으로 자꾸 뭘 만지세요. 뭘 만드시고 그래야 제가 머리가 발달해요. 그런데 지가 그래가지고는 뭔가를 막 만들고 막 하고 한대 이제. 그리고 가만히 또 텔레비전만 너무 오래 보고 있으면 엄마 텔레비전만 너무 그렇게 오래 보지 마세요. 그리고요 세계사 국사책을 많이 읽어주세요. 그래야 내 머리가 튀어요. 그런데 뱃속에서 딸이 그래가지고는 정신이 보쩍보쩍 난다네. 그래갖고 멍하고 있다가 막 뭐를 하고 막 방을 정리하고 막 이렇게 해서 했더니 이게 왜 뭘 이러다 보면 일을 끝내야 되는데 일은 시간이 더 필요하고 밥은 해야 되고 그럴 때 있죠. 그래서 아이고 마저 끝내고 오려고 막 했더니 속에서 그런데 엄마 절제하세요. 일 그만두고 다음에 하시고 밥하세요. 아빠 오시기 전에. 그래가지고 그냥 그 말이 또 맞길래 밥을 해놨더니 딱 신랑이 들어오더라는 거요. 내가 지금 연구 대상이라니까. 지금 그거 말고도 더 신비한 얘기가 많은데 그거는 다음에 얘기해줄게. 오, 세상에 놀라워라. 그런데 이것이 맞는 것도 같고 틀리는 것도 같아서 내가 가만히 연구해보니까 일리가 있어. 성경적으로도 요한은 뱃속에서부터 뭐가 충만했다? 성령이 충만했다. 뱃속에서부터 뛰어놀았다. 에서와 야곱은 뱃속에서부터 뭐했다? 싸웠다. 아! 여러분 뱃속에 있는 아기가 뭘 아냐고 그러지만 그놈이 다 느끼고 알고 기뻐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에? 여러분의 잘못된 생활을 그놈이 다 느끼고 다 얘기하는데 여러분이 안 듣고 살아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기 이런 것보다도 과일 야채를 풍부하게 많이 먹어달라고 지가 그러더래. 응, 과일과 야채를 골고루 풍부하게 많이 먹어달라고. 그래가지고는 지가 또 가서 과일을 샀더니 신랑이 버는 게 아직 시원찮으니까 뭐 못난이를 좀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어보니까 개갈이 안 난다고 저 엄마한테. 그게 또 우리 아내요. 응. SOS가 왔어. 엄마 나 먹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뱃속 애기가 좀 뭐 좋은 걸 달라고 하는데 형편이 내가 좀 어려우니까 뭐 그래가지고는 세상에 막 딸기고 뭐 줄이고 사과고 잔뜩 사다가 내가 갖다 줬다니까. 할렐루야. 아멘. 세상에. 그러면 틀림없이 여러분도 뱃속에 애기를 배가지고 키워가는 과정 속에 그 애기가 얘기하는 소리를 들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되게 무시하고 살아서 그렇지. 아니 뭐 그렇게까지 안 가도요 별별 소리가 세상엔 다 많습니다. 별별 소리가. 밥만 먹어도 소리가 들려와. 어떻게 밥 먹다 보면 그만 먹어라 그려 속에서. 그때 수저를 딱 놓으면 날씬해. 근데 그걸 무시하고 먹으면 자기가 자기 입으로 그려. 나 그만 먹어야 되는데 자꾸 먹네. 자기가 자기 입으로 그려. 예, 그때만 수저를 딱 놔도 적당한데 그걸 무시하고 먹으니까 이제 자기가 그려. 아이고 목구멍까지 꽉 찼네 이제. 그리고 좀 이따 이고 배야 토사강란 설사났대야. 그러니까 뚱뚱한 사람, 적당한 사람, 날씬한 사람, 수저가 어디서 놓느냐? 날씬한 사람은 생각에서 수저를 놓고, 적당한 사람은 입에서 말 나올 때 수저 놓고, 뚱뚱한 사람은 끝까지 가는 사람이야. 뭐 얘기할 것도 없어. 몸매만 보면 알아. 여러분, 이 세상에
들리지 않는 소리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다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뭐를 창조하셨다? 천지를 할렐루야.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이 그냥 나오잖아. 태초에 하나님이죠. 자, 그러면 창세기 예레미야 10장 11절 12절 봐봐. 예레미야 10장 11절 12절 시작.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서 망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그 권능으로 뭐를? 땅을 지으시고 그 지혜로 세계를 세우시고 그 명철로 하늘을 펴셨다. 저것도요 지금 내가 그냥 읽어서 그렇지요. 참 저게 아이고, 조금 힘들더라도 설명을 좀 해볼까? 에? 왜냐면 하도 나보고 웃긴다고만 뭐라고 하니까 안 웃기고 한번 해볼게. 좀 수준 있는 얘기를. 자, 지식과 지혜가 다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로 세상을 지으셨다? 지혜로. 그러니까 세상은 지식으로 알면 안 되고 뭘로 알아야 돼?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자, 이게 지식이요. 이게 지혜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도 여러분은 좀 밑에서 받쳐줘야 돼, 수준이. 좀 뭐라고 이렇게 어려운 한자를 쓴다. 이 한자가 어려우면 뭔 한자가 쉽냐? 자, 이거는 뭐라고요? 지식. 이거는 지혜. 그렇지. 그러면 지식과 지혜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식으로 세상을 지은 게 아니고 뭘로 지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으려면 뭐를 알아야 돼? 지혜를 알아야 돼. 지혜를. 자, 그러면 이제 지식과 지혜가 뭐가 다른지 가르쳐 줄게요. 의사 선생님들이 아침에 방송에 나와서 흔히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아침에 당근 주스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당근을 갈아서 아침에 한껍씩 잡수면 아주 건강에 좋습니다. 당근에는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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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분이 많아서 좋습니다. 그러면 여자들이 그 말을 딱 듣고는 뭐가 생겼어, 이제? 지식이 생겼어. 지식이. 그래가지고는 과일 가게 가서, 야채 가게 가서 당근을 한 박스를 사. 당근을 한 박스를 사다가 아침이 되면 믹서기에다가 윙 갈아서 줘. 여보, 당근 주스가 그렇게 몸에 좋다네. 그러니까 신랑이 뻘컥뻘컥 마셨어. 다음날 윙 뻘컥뻘 다음날 윙. 한 3일 먹고 보니까 이제 당근이 맥혀 안 맥혀? 안 맥혀. 이제 안 맥혀. 뭐 했어 이제? 질렸어. 그러면 빨리 여자가 뭐가 있으면? 그렇지. 지혜가 있으면 뭐를 가르쳐야 돼? 사과를 가르쳐야 돼. 근데 이 여자는 뭐만 있어? 지식만 있어. 그 지식은 누가 집어넣어줬어? 그 아침 방송 의사 선생님이. 예. 그러니까 당근을 윙 가르 4일째 주니까 신랑이 안 먹어. 그러면 빨리 뭐롭게? 지혜롭게. 아하, 당근은 물렸으니까 사과를 가르쳐. 이래야 되는데 내가 전인은요 절에서 해주기가 싫어요 내가. 의사 선생님이 텔레비전에 나와가지고 당근에게 무슨 성분 무슨 성분을 줬다든지, 아이고 내가 못 살아. 그 지랄하고 있어. 그래놓고는 신랑한테 마음에 드네 안 드네 답답하네. 아이고 멍청한 것이 아주. 질렸잖아. 그러면 질렸는지 안 질렸는지를 내가 알아 몰라? 모르지. 그거는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고 뭘로 아느니까? 그게 지혜라 이 말이야. 하나님은 이 세상을 뭘로 지으셨다? 지혜로 지으셨다.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이 세상의 원리를 알아? 지혜가 있어야 세상의 원리를 안단 말이야. 자, 말을 바꿔가지고 기린 알죠? 기린. 기린은 뭐가 길어? 목이 길지. 왜 목이 길을까? 에? 나뭇잎 뜯어먹고 살으니까. 키가 적으면 못 먹으니까 길어서 그렇게 길지. 그래가지고 이제 나뭇잎을 뜯어먹었는데. 그러니까 기린은 육식동물이요? 초식동물이요? 그치, 그치, 그치. 초식동물이지. 이파리 먹으니까. 그런데 그 기린이 세상에 죽은 고기 뼈를 먹는 거야. 여러분, 이거는요 과학적으로 놀래 자빠질 일입니다. 모르니까 먹었는가 보다, 그러죠? 아는, 그러니까 놀래는 것도 어느 정도 알아야 놀래지. 너무 무식하면 놀랄 일도 없어. 그래서 무식한 귀신은 부적도 안 무서워 한대잖아. 어? 귀신이 바글바글하니까 이것들 어떻게 할까 했더니 무당이
부적을 하나 써주더라네. 갖고 그냥 딱 붙여놓으니까 그냥 귀신들을 다 도망하더니 한 놈은 그냥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냥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늦게 오니까 야 너는 막 거기 왜 안 나오고 거기 왜 나와요? 거기 막 부적 있잖아. 그게 뭔데요? 그래서 나온 말이 무식한 귀신은 부적도 안 무서워한다. 네. 왜? 뭘 알아야지. 그래가지고는 이게 과학자가 볼 때는 너무 놀라운 일이요. 그래서 나왔어. 초식동물인 기린이 육식을 한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계속 먹는 게 아니라 그때만 먹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왜 먹었을까 연구해 보니까 이 산성비 때문에 기린이 먹는 나뭇잎에 영양이 부족해. 특별히 뭐가? 칼슘이. 그러니까 옛날에는 기린이 뼈를 보면 먹고 싶었어? 안 먹고 싶었어? 안 먹. 왜냐면 이건 내가 못 먹는 거니까. 근데 어느 날부터 뭐 하고 싶어? 근데 나는 저 뼈를 먹는 거요? 못 먹는 거요? 못 먹는 거죠. 근데 왜 먹고 싶은 생각이 들었을까? 부족하니까. 부족하니까 땡기는 거예요. 그래서 먹었어. 그러니까 그 칼슘이 채워지니까 이제 더 이상 먹어 안 먹어? 안 먹어. 그게 지혜야. 그게. 그런데 과학자가 그걸 딱 보니까 드디어 놀라운 발견을 했다. 그래서 초식동물인 기린이 이제 뭐를 먹는다? 육식을 먹는다. 그래가지고 들이다가 소에다가 육류를 먹여서 생긴 병이 광육병이라 그 말이에요. 필요해서 먹는 것은 되는데 불필요한 걸 먹이니까 소가 골이 비어버려. 하하, 뭐가 뭐를 죽이는구나. 인간의 잘못된 지식이 뭐가 없음으로 인하여 지혜가 없음으로 인하여 사람을 죽이는구나. 그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뭘로 지었다? 지혜로. 그러면 내가 영양소가 부족한지 남는지 알아 몰라? 모르지. 내가 어떻게 알아? 뭘 검사를요. 근데 모를 것도 없어. 왜? 땡기는 대로 먹으면 돼. 그러니까 벌써 내가 고기가 먹고 싶다 그 말은 뭐가 부족하다 이거요? 단백질이 부족하다 그 말이야. 벌써 목이 마랍다 그 말은 뭔 말이요? 수분이 부족하다 그 말이요. 아, 그러니까 제일 좋은 단어가 뭐요? 땡기는 대로 먹어라. 자, 그러면 또 부작용이 있어. 하, 목사님 말씀 맞다. 난 지금 술이 땡긴다. 이제 그런 것을 고장 났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걸 뭐 났다? 고장 났다. 자, 그러니까 신은 많다. 그래서 영어로는 이게 표가돼. 영어로 이 신은 이렇게 말해. 이 신은 이렇게 말해. 그래서 천지를 지으신 신은 가시고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은 가시야. 그러니까 이것들은 망한다 그 말이야. 이것을 그래서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마라. 그거는 이제 삼자적인 입장에서 생각하면 야 하나님 웃겨야 야 자기만 신이란다 남은 인정을 안 한다. 그거는 삼자적 입장에서 보면 맞지만 이것도 결국은 누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지가 신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그거 가짜냐 안 가짜냐? 야 너 봐요. 명함도 돌릴 때다가 돌려야지. 에? 명함도 돌릴 때다 돌려야지. 돌리면 요거도 먹는다 돌리면 요거도 먹는 거요. 맞아요 틀려요? 아니 감히 이것이 어디 하나님 앞에서 신이라고 명함 돌려. 피조물인 주제에. 그러니까 신은 신인데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은 다 망한다. 시작. 그러니까 이 우주의 천지를 지으신 이는 딱 한 분이신데 그가 누구요?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만 하나님이시다. 시작.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과 천지를 누가 지으셨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과 천지가 다 누구 거요? 하나님 거지. 그렇지. 나도 사실은 누구 거요? 하나님 거요. 너도 하나님 거고 다 우주 만물이 누구 거요? 하나님 거요. 아멘.
그래서 은도 내 것이고. 뭐가 하나님 거요? 다 내 거요? 웃기고 있네. 그게 어거지 소리 하지 마. 왜 네 것이 아니라는 걸 내가 아는 가르쳐 줄까? 지금 네가 갖고 있으니까 네 거지. 죽으면 놓고 가잖아. 네 거면 갖고 가봐. 참 인간이 어리석은 게요. 등기가 자기 앞으로 나면은 내 집이고 전세는 내 집이 아닌 줄 알아. 전세도 내 것이 아니고 등기나도 내 것이 아닌 거요. 아이고 아이고 인간이 어리석어 가지고. 어차피 내 집으로 등기 내놓으면 뭐 돼요? 죽으면 그냥 이전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전세라고 속상해 할 거 없어. 어차피 장기 전세가 등기고 단기 전세가 전세고 그냥 마찬가지다. 그렇게 하고 살아. 아이고 참 나는 왜 이렇게 막 지혜로운지 몰라. 내가 내가요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나를 아는 분은 나를 보고 놀래지. 제가 왜 저러냐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예요. 예수 믿어서 잘 들어봐봐요. 저는요 이렇게 이제 옷가게를 가잖아요. 그러면 그냥 다 저게 내 옷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 그냥. 근데 어차피 다 입을 수가 없잖아. 집에 놀 때도 그럴 때 몇 개 놨더니 막 거기다 그렇게 관리를 잘하네. 막 내놨다 들여놨다가 막 털었다고 어쩌고 막. 그냥 어차피 입는 건 한 벌 입잖아. 그래서 난 뭐 백화점 이런 데 들어가면 그냥 기뻐. 관리들 잘해. 그러면 또 아이고 박사님 건데 왜 딴 사람이 사가요? 어차피 다 못 입고 유행 지나길래 그냥 간단하게 갖다 입으라고 그랬지 뭐.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백화점을 가는 거 하고 저것이 내 옷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저것이 다 내 것이라면. 야 이 병신아 다 네 거라 그래도 너가 입는 건 지금 그 한 벌밖에 못 입어. 그런데 이거는 있습니다. 왜? 아무리 가정을 해도 한 벌은 입을 정도의 생활 여유는 있어야 되거든. 한 벌도 없이 내 거라면 그거고는 한 벌은 입어놓고 다르잖아. 그죠? 그것이 성경에 나로 하여금 너무 부하게도 마옵시고 나로 하여금 너무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적당하게 하옵소서. 그 적당도 사람 수준에 따라 다르지만 난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내가 최고로 적당하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그 세상에 하나님은 또 인간을 지으셔서 인간으로 하여금 그 세상을 다스리고 살아가게 한 것이 창세기 2장 1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그렇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후에 뭐를 지었어요? 인간을 지었단 말이에요. 인간을. 인간을 지었어. 그리고 그 인간을 천지 속에 어디서 살게 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그 이 에덴이라는 뜻이 뭐냐? 기쁨의 동산, 즐거움의 동산, 그래서 행복 동산이라 그 말이요. 제가 에덴 동산 그러면 여러분은 행복 동산 그러세요. 에덴 동산, 행복 동산, 행복 동산. 에덴 동산. 그렇다면 이거 중요한 건데 에덴에 가야 행복한 게 아니고 행복한 곳이 에덴이다. 시작. 이런 말 한마디가요 진짜로 수준 있는 말입니다. 왜 파랑새라는 거 있잖아. 에? 파랑새 에? 그냥 어디 행복이 어디 있다고 그래 산을 넘고 물을 건너 아무리 가봐도 행복을 찾지 못하고 집에 와서 벌레덩 두르느니 그곳이 바로 파랑새가 거기 있었다고 말이요. 아하 어디를 가면 행복할 거다 착각하지 마세요. 있는 자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곳이 행복인 거예요. 여러분 청와대에 들어가면 행복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안 들어가 봐서 그래. 청와대 가면 무지하게 잘 먹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청와대에서 식사해 봤어요? 못 해봤죠? 청와대에서 식사하신 분들 얘기 들어봐. 나와서 또 사 먹었대야. 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그 안에 가면 무지하게 잘 먹을 것 같아도 안 그래요. 나라의 최고 통수권자가 되고 보니까 세상에 먹고 싶은 것도 안 먹고 하고 싶은 것도 안. 보세요. 역대 대통령들마다 대통령이 되면 그 좋아하던 골프 안 하겠다. 뭘 그게 왜 그래? 훌륭한 거예요. 훌륭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대통령들 욕하지 마세요. 진짜 훌륭한 겁니다. 나는 그런 분들 욕하는 그 사람에게 꼭 묻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그러는 너는 뭐냐? 어? 대통령을 욕하는 너는 뭐냐? 야, 물론 아버지라고 온전하진 않아. 아버지라고. 그렇다고 아버지를 욕하는 너는 뭐냐 이 자식아. 너는 그러는 너는 뭘 했냐? 딱 그 사람에게 해답이 있어. 너나 잘하세요. 시작. 너나 잘하세요. 나는 그래서 이제 선거일 때마다 내가 강조하는 게 있어요. 상대편을 비난해서 당선되려고 하지 말고 자기 장점을 부각시켜서 당선되라. 내가 뭐 된다면, 내가 시장이 된다면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밀어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되라 이거요. 저놈은 나쁜 놈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지요? 그런 놈이 나쁜 놈입니다. 그런 너는 좋은 놈이냐? 그런 방법을 쓰지 마라. 자기 장점을 부상해서 되라 이 말이오. 남을 비난해서 하지 말고. 아멘. 그냥 서로서로 그냥 자기 장점을 자꾸 강조해서 극대화해서 되면 좋잖아. 몰라고 자꾸. 여러분 이 세상에 흠 없는 사람 없어요. 흠 없는 사람 왜 없냐? 흠 없는 사람은 그게 흠이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옷은 없거든. 없거든. 그러니까 털지 마라 그 말이야. 왜? 너 터는 거나 나 터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냥 네가 자르는 걸 잘하고. 우리 대한민국 역사 속에 보세요.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같이 저렇게 훌륭하게 하신 분들 흔치 않습니다. 1950년 6.25 전쟁 이후에 60년 만에 그 폐허된 나라를 이렇게 건국해서 세계 13대 경제국 5등의 소비국가로 만들어놓은 대단한 거예요. 뭐 군사정권 그 자꾸 군사정권 뭐라고 그러는데 그러는 민주정권은 별겁니까 솔직히? 에? 아니 솔직히 그러면 따져봐봐. 군사정권의 시조가 누구요? 어? 박, 또, 전, 또, 어? 노. 그러면 민주정권의 김, 노. 그러면 솔직히 박전노하고 김김노하고 평가를 했을 때 어디가 더 잘했습니까? 솔직히. 어? 뭐 나는 이렇게 평가해. 다 잘했다. 다 잘했다. 근데 너는 이쪽은 못했고 이쪽은 잘했다 그거요? 어? 뭐 그럼 이쪽은 못하고 이쪽은 잘했다. 그렇게 말하지 마. 다 잘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럼. 물론 못한 것도 있지. 그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잘했다 그 말이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다 수맞냐? 수도 맞다 보면 미도 있고 양도 있고 수도 있고 그러는 거지. 너는 다 잘했냐? 그렇잖아. 뭐 내가 다 운전하지 못하듯 누군들 뭐 운전. 아 그럼 뭐 미국 대통령은 잘합니까? 마찬가지요. 그래도 우리나라는 그러면 50년대 미국하고 아유 진짜. 50년대 미국하고 50년대 한국하고 그 다음에 지금 2010년도에 미국하고 2010년도에 한국하고 여기서 여기 뛴 거고 여기서 여기 뛴 게 어디가 더 잘 뛰었어? 그럼 그러니까 미국 역대 대통령보다 한국의 역대 대통령이 잘했다 그 얘기야. 할렐루야.